올해 1분기 파산으로 법원 문을 두드린 기업 수가 400곳을 넘겼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34.7% 증가한 43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 달에 146곳, 즉 하루에 5여 곳이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실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97%에서 2022년 4.44%, 2023년 5.34%로 뛰었는데 높은 대출금리 부담은 계속되고 코로나 당시에 빌렸던 대출금의 만기가 줄줄이 돌아오자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기업 대출은 가계 쪽과도 연결돼 있어 경쟁력 있는 사업장이 쓰러지지 않도록 정부가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